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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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 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현대 팰리세이드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현대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의 라인업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젤 모델이냐 아니면 가솔린 모델이냐, 이와 같이 유종에 대한 차이를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SUV이기 때문에 당연히 4륜 구동 기본으로 들어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 구동력이 당연히 2륜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륜은 필요시 선택에 따라서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2륜 구동 혹은 4륜 구동까지 겸하게 되면은 큰 폭으로는 총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제 등급이 또 나눠지게 되죠.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은 익스클루시브냐 아니면은 르블랑, 프레스티지, 그리고 블랙 에디션 등등 이런 식으로 등급이 또 세분화로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8의 가솔린 엔진과 4륜 구동, 그리고 등급 같은 경우에는 블랙 에디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5,343만원의 금액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옵션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썬루프와 라이프스타일 패키지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접목이 되면은 최종 팰리세이드의 차량 가격은 5,501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사이즈의 대형 SUV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가 되실 것 같은데, 사실 국내 차량들에게 있어서 패밀리카의 정석은 기아의 카니발이라는 말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카니발이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가 팰리세이드가 나오면서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진 자동차이기 때문에 기아의 카니발 혹은 현대 팰리세이드는 확실히 패밀리카로 쓰기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등급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래피와 그 다음에 블랙 에디션 두 모델 차값이 아예 똑같습니다. 하지만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크롬을 조금 더 많이 썼다라고 하면은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크롬을 줄이되 블랙 하이글로시를 훨씬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차량이 지금과 같이 외장이 검정 컬러인 경우에는 조금 더 어둡게 나오는 분위기를 자아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면부부터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그릴만 보아도 굉장히 검정색의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위에 있는 라이트가 일반 데일리 등은 아래쪽에 있는 라이트가 데일리 등이고요. 위쪽 같은 경우에는 방향 지시 등 혹은 비상 깜빡이를 켰을 때 점등이 되는 등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디에도 크롬이 들어가 있지 않고 크롬이 들어갈 자리를 대신해서 블랙 하이글로시로 들어가고 있는데, 현대 마크만 보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짝이는 크롬 스타일이 아니라 검정색의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차값 자체가 5,343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금액대 자체가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옵션들은 거의 다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서라운드뷰 카메라, 그리고 제가 내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등 기본적으로 추가하고 싶어하는 옵션들은 블랙 에디션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측면 바로 넘어가 볼게요. 나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디젤 같은 경우에는 2.2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반면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3.8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은데, 디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비가 좋다라는 장점 대신에 아무래도 힘이 딸린다라는 단점이 있고, 가솔린 같은 경우는 딱 반대죠. 힘은 굉장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295마력의 37토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큰 바디를 자랑하고 있는 차체가 움직이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비가 굉장히 사악하다라는 단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딘가에서 제가 들은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은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출용으로 3.8 가솔린만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텔룰라이드 마냥 이 차량도 역시 국내에서 제발 판매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비자들의 말을 듣고 급히 출시를 한 게 2.2 디젤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실인지 혹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배기량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조금 안타깝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확실히 대형 SUV에 걸맞게 사이즈는 굉장히 크게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재원상을 보니까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4995mm로서 5m가 조금 되지 않는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2900mm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3m가 되지 않는 휠베이스를 통해서 3열까지 공간을 뽑아내야 된다 보니까 아무래도 3열의 공간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3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태우는 목적보다는 트렁크를 조금 더 넓게 쓰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사람이 탈 일이 생겼을 때에만 3열의 시트를 올리는 게 일반적인데 제 차 또한 6인승의 소렌토를 타고 있는데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들면서 측면 빠르게만 리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휠 같은 경우에는 20인치에 이런 식으로 블랙 마차휠 같은 스타일이 들어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휠 디자인은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근데 사이즈가 조금 욕심을 내서 21인치라든지 아니면 22인치로 내놓아 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대형 SUV다 보니까 일반 뭐 소형이나 중형 SUV에 비해서 지상고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산차는 수입차와는 다르게 사이드 스텝을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싸대로도 튜닝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차량 등급이나 옵션을 선택을 하시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 쓰시는 분들은 조금 높다 보니까 사이드 스텝을 넣으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블랙 에디션에 걸맞게 확실히 전면과 마찬가지로 측면 역시 크롬이 아예 안 쓰이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윈도우 몰딩 자체만 일반적인 차량들과 같이 크롬을 넣어준 것 같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은색빛의 크롬이 아니라 약간 어두운 계열의 크롬을 썼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루프 라이너 역시나 마찬가지로 블랙 색상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사실 포인트는 없습니다. 만약에 외장 바디가 흰색이었으면 이러한 블랙 하이글로시가 나름대로 포인트로 자리 잡을 수 있었겠지만 블랙이라서 그런지 포인트는 없겠지만 조금 더 묵직한 맛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휠베이스가 뭐 3m를 넘고 안 넘고 이거를 떠나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3열의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페형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관형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트렁크는 물론 그나마 3열의 헤드룸 공간까지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끝으로 후면 바로 넘어가 볼게요. 나 후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블랙 에디션이라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대 로고가 후면에서도 역시나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팰리세이드라는 레터링 역시 크롬이 아니라 블랙 색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사륜구동이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따로 표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은 실내에 들어가면서 사륜에 대한 차이 유무를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확실히 쿠페형이 아니라 외관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후면에 와이퍼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 로고 밑에 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오프로드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카메라가 상단에도 위치를 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단부 역시나 블랙 하이글로시라서 그런지 크게 크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배기 스타일 자체가 머플러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더블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더블이 그냥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라면은 차라리 한 발만 넣어주되 더블이 아니라 듀얼로 했었으면은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이 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썰루프와 그 다음에 라이프스타일 패키지가 들어갔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옵션은 펠리세이드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거의 다 많이 넣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문을 열었을 때 나오는 이 LED등마저도 라이프스타일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러기지 스크린 역시 또한 라이프스타일에 포함.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트가 라이프스타일이 있으면은 매트가 깔리지만 라이프스타일이 없으면 매트가 깔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후면에서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참고를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제가 실내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자 일단은 트렁크 공간 현재 3열의 공간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사실 굉장히 문제없이 쓸 수 있지만 조금 안타까운 게 있다면은 3열을 만약에 시트를 올리셨을 때는 트렁크 공간이 한 요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단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인 히든 스테이지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굉장히 넓습니다. 구간이 조금 나눠지지 않은 것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섹션 자체가 넓고 깊이도 어느 정도 꽤 길게 되어 있다는 점은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안전에 유의하듯이 이런 식으로 소화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양 사이드를 보시게 되면 홈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홈이 있는데 이 홈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러기지 스크린이 기본적으로 제공은 되고 있지만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실어야 될 때는 오히려 이런 러기지 스크린이 굉장히 걸리적거리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러기지 스크린을 이 홈에 맞춰서 끼워 넣으시면은 굉장히 보기에도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열 그 다음에 3열의 시트를 접고 내릴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3열은 시트를 접고 펴고가 전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열 같은 경우에는 접을 때만 이제 버튼을 눌러서 접을 수 있고 다시 필 때에는 수동으로 펼쳐야 된다라는 단점을 끝으로 실내 리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자, 1열에 대한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제가 아까 후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 패키지에 대해서 트렁크 쪽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머지 두 가지 중 하나는 측면에 있고 하나는 2열 쪽에 있는데 측면에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밝아봐 잘 안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팰리세이드라고 해서 도어 램프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가지 부분 중에서 네 번째는 이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값이 5,3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렐 사운드 스피커 또한 함께 포함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크렐 사운드 제 차 또한 크렐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일반 사운드 스피커에 비해서 크렐 사운드 스피커가 훨씬 더 좋은 음질을 자랑을 해주고 있다 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트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닐 보호막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겠지만 약간 블랙 하이글로시로 소재가 쓰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시트는 두 가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 동일하다 다른 차량들과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 차량 탑승해서 마저 리뷰 이어가 볼게요. 자 실내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우선 장점도 장점이지만 단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계기판도 뭐 이쁘고 디스플레이도 결코 작은 사이즈는 아니라서 참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져 있었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풀체인지가 새롭게 되면은 이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제외를 하면은 나머지는 모두 다 장점으로 보여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우선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크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블랙 하이글로시의 가로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어 형식 같은 경우에는 노브 스타일도 아니고 기어봉 형식도 아니고 칼럼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버튼식이 되어 있는데 아마 풀체인지가 되면은 그랜저에서 선보였던 칼럼식이랑 동일하게 됐지만 현재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도 걸리는 부분이 특히나 없고요. 그리고 다양한 주행 모드를 선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컴포트와 뭐 에코, 스포츠, 스마트 버튼들 이런 식으로 있다는 점 참고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기어봉이 없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컵홀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는데 컵홀더를 현재 이런 식으로 접어놓게 되면은 센터페이지를 훨씬 더 넓게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음료를 한 잔만 수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가림막이 나와서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센터페시아를 넓게 쓸 거냐 아니면은 그냥 컵홀더를 쓸 거냐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이드 룸미러가 있기는 하지만 룸미러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당겨 주시면은 아까 전에 그 카메라 상단부에 있었던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오프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느낌을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깔끔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깔끔하니까 패밀리카로 쓰셔도 딱히 손색이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2열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2열에 대한 리뷰인데요. 제가 후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륜구동에 대해서 차이를 어디서 봐야 되냐 라고 말씀을 주시면은 이렇게 2열 창문에 보셨을 때 이렇게 상시 4륜구동 차량의 견인방법 이라는 스티커가 있으면 이 차량은 4륜, 이 차량은 없으면 이 차량은 그냥 전륜구동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을 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승차 정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죠. 7인승이냐 아니면 8인승이냐인데 사실 7, 8인승 같은 경우에 큰 차이점은 2열 시트가 이런 식으로 7인승 경우에는 독립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8인승은 그냥 흔히 생각들 하시는 3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냐 아니면 붙어 있냐 그 차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뒤에 사람이 많이 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독립의 7인승이 가장 우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썬블라인드 역시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전자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수동 형식이라도 이런 식으로 있다는 점 굉장히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하나 또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 2열 쪽에 가운데 보시면은 220V의 데즈코가 있냐 없냐 이걸로 차이를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라이프 스타일이 거의 필수적인 옵션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때 소렌토를 할까 아니면 펠리세이드를 할까 고민하던 과정 중에서도 펠리세이드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캘리그래피 혹은 블랙 에디션에 이 옵션 라이프 스타일은 꼭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필수 옵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썬루프는 현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사이즈긴 한데 통창은 아니고 그냥 분할 창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뒤쪽이 3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쪽보다는 조금 더 길게 뻗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3열 시트가 눕혀져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감을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의자를 폈을 때 사실 헤드룸은 말씀드린 것처럼 외관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쓸 수 있지만,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4900mm라는 휠베이스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타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냥 어린 자녀들이나 이렇게 잠깐잠깐씩 탈 수 있을 정도 라고 생각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맞춰 볼게요. 자, 지금까지 현대 팰리세이드 그 중에서도 블랙 에디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팰리세이드가 좋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 고민인 게 있다면은 디젤은 너무 낮고 배기량이, 가솔린은 그렇다고 반대로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라고 생각을 해 보실 텐데, 제가 팰리세이드를 했을 때 당시에 저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가솔린보다는 디젤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연비가 문제기도 했는데, 이 팰리세이드라는 차량 자체가 스포츠카나 뭐 이런 것처럼 빨리 달리는 목적은 아니고, 가성비 있게 똑 동일한 금액이라도 차량을 훨씬 더 넓게 쓸 수 있는 점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2.2 디젤도 물론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주행 거리가 짧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3.8의 가솔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팰리세이드라는 차량 자체가 분명히 훌륭하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빠르게 이 차량을 저렴하게 만나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